저번 편에서는 중국군의 장점 세 가지랑 단점 세 가지를 꼽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군 편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중뽕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만군의 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좀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우크라이나랑은 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8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어찌되었든 자국 환경이 맨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내가지고 군을 어느 정도 현대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전술 교리들도 굉장히 일취월장하면서 자신들의 안보 환경에 만든 전략과 전술을 구체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친러 여론이 급반전되면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만군에게는 과연 전쟁이 나가지고 대만 국민들이 일치단결한다고 해도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기 부분이에요. 대만군 스스로가 지금 중국군에게서 자국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패배주의와 매너리즘에 사로잡힌 지경입니다. 이는 그랜드 뉴섬 미국 해병 대령 그분의 수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미국이 지켜주겠지. 아니면 뭘로? 요게 바로 지금 현재 대만군의 현실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대만군 스스로가 자발적 간첩이 돼가지고 중국군에게 정보를 넘겨버린다든지 혹은 신형 무기가 도입되면은 며칠 만에 교범이 중국군에게 넘어가 있는다든지 하는 막장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국이 중국의 체제에 편입된다는 거는 굉장히 대만 국민들 모두가 반대할 만한 사실이지만 정작 대만 군 수뇌부와 정치인들의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초반에는 이랬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치단결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시너지를 내면서 또 러시아군의 병패들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돈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전세를 가다듬고 이런 간첩들을 속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죠. 그전까지는 러시아랑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정체성이 애매했었다고. 그러나 대만은 다르죠. 대만은 대만인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 을 확립하기에는 국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바로 오리지널 차이나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부정하면은 당연히 국가 체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뿐더러 중국에서는 이걸 분리독립 시도로 보고 실제 침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주제입니다. 대만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기 수급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대만에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매우 많이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또 바가지도 씌워가지고 팔도록 강제하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대만이 불쌍 하겠죠. 근데 대만의 무기를 팔았다가 중국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면은 굉장히 뼈아프거든. 그래서 아무도 대만에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설사 경제 보복을 좀 무릅쓰고 대만의 무기를 팔려고 결심을 한다 한들 그렇다면 중국이 가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그거 팔지마. 내가 그 계약금 다 주고 위약금도 내가 대신 다 물어줄 테니까 팔지마. 업체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건은 안 팔고 수천억 원이 들어오는데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자본주의 세상에선 더더욱. 그나마 201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중국이 버릇 장머리를 좀 고쳐주려고 고성능 무기들을 대만에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수량은 절대 충분하지 않고 대만군 내부에 이렇게 간첩 좀 득실그리거리다 보니까 미국도 진짜 최고급 무기 뭐 F-35 같은 것들은 판매하기를 좀 주저하는 편이에요. 기술이 유출될까봐. 팔더라도 아마 일부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한 리미티드 스펙으로 팔게 되겠죠. 즉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만은 자국산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략 무기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재래식 무기들은 성능이 뭐 엄청 좋다라고까진 말하기 어렵고 그냥 외국산 못 사오니까 아쉬운 대로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대만 같은 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생산 공장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산화 시킬 수 있는 품목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은 1970년대 중국에게 상임이사국 자리를 빼앗긴 다음에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도졌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뛰쳐나온 뒤에 스스로 국제적인 고립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도 대만과 1979년에 외교적으로는 단교하였고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19개국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나우르 같은 뭐 국제관계에서 파리에이 하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 약소국들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중국이 대만 왕따시키기에 나서면서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대만 동맹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만이랑 친구 좀 해줄래? 대만이랑 친구 해주면 아줌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라고 해준 덕분에 이 정도라도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대만섬이라는 지형적 조건 자체가 중국 해군이라는 막강한 전력을 일정 부분 묶어놓고 서태평양으로 얘네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방지해주고 있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하니까 챙겨주는 입장이지 사실 대만이 뭐가 이쁘다고 챙겨주겠어요. 따라서 대만이 전면 침공 당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많은 나라들이 대만 편을 들어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물론 대만 편을 들어주면은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밉상집만 골라 해가지고 권성이 자자한 중국한테 한방 먹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이긴 해요. 그러나 이마저도 대만군이 며칠 못 버티고 망해버리거나 전황이 우크라이나 때랑은 달리 중국 쪽으로 계속 기운다면은 아마 다른 나라들
사람들도 중립기어를 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시당초 우크라이나도 당초 예상이랑 달리 러시아가 3년 만에 돈자돼가지고 저렇게 빌빌 기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막 러시아 눈치 보다가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즉 전황 자체가 중국에게 너무 압도적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대만을 도와줄 만한 여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아무리 중국이 밉상이어도 대만 편을 대놓고 들어주기가 좀 모호해져요. 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게 단순히 쇼미더머니나 매팩 정도 켜주는 걸로 그 대만군이 자국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미군이 스스로 가서 하드캐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은 미중 간 전면전을 리스크로 떠안아야 되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이 정도로 리스크가 커진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경제 제재 때리는 선에서 체면치레 나오고 대만은 손전해버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프간 정부군처럼 뭐 도와주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며칠 만에 망해버리면은 그냥 게임 오버죠.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만군 스스로가 자국을 지켜내야 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만 보증법이 발효되면서 대만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떠올라가지고 만약에 대만이 그렇게 침공당할 경우에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러시아와 미국이 땅임창 까면서 보증을 했던 부다페스트 협정도 저렇게 휴지 조각이 된 걸 보면은 솔직히 대만 보호법이라고 해봤자 미국 국내법이잖아요. 이거 정도는 손쉽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만군 상황이 답이 없단 말이죠. 그나마 대만군에게 희망이 좀 있다고 하면은 대륙에 인접한 전진기지인 찐먼 그리고 펑우제도에서 중국군 동향을 어느 정도 조기 경보해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만섬 자체가 엄청나게 큰 섬이라 가지고 방어자 입장에 있는 대만군은 이 대만섬을 끼고 단순히 방어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작용됩니다. 상륙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제해권 그리고 제공권이 있어야만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중국군에게 대만군이 엄청난 출혈을 강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군은 초기에 대만섬과 주변 섬들에게 미사일과 폭격을 가해가지고 수일간 두들겨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고 대만군의 손발을 묶어놓은 다음에 상륙을 하는 식인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불완전한 상태로 제해권과 제공권을 잡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는 과정 혹은 설사 대만에 상륙하더라도 이후에 전과 확대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무려 한 달 이상 말이죠. 저는 이 점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완전한 점령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고 있고 대만이 구원받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국력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전과는 달리 지금 중국이 대만을 때릴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휘청거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고요. 만약에 중국이 상륙작전에 지장이 가서 상륙작전 시일이 늦어지거나 혹은 상륙교도보를 마련했다고 해도 주변에 항구를 점령해서 양육거점을 만들거나 내륙으로 진공하는 전과 확대를 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지연된다고 하면은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가 대만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줘가지고 대만이 구원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2주일입니다. 2주 안에 중국군이 상륙에 실패하거나 혹은 교도보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륙으로 진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한 대만 보증법이 발효되면서 대만이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약에 나토에 가입이 된다면은 중국이 쉽게 건들 수도 없고 전면적인 침공을 받는다고 해도 나토 국가들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이 장기간 항전에 성공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대충 나라 모양새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장기간 항전을 통해서 중국의 국력을 쪽쪽 빨아먹었으니까 나중에는 다시 독립을 하거나 혹은 대륙으로 진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륙 교도보 그리고 양육 거점에 들어갈 중국군의 보급함들 이걸 야금야금 갉아먹어줄 잠수함들이 좀 필요한데 대만군이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부대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대만군 잠수함 몇 척 때문에 중국군의 보급함들이 계속해서 가라앉는다면은 이 대만군 잠수함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해군 전력을 대잠전에 투사해야 되고 이는 다른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보급 작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서 전체 전선의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중국군의 내륙 진공 그리고 상륙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군이 어떻게든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답도 없는 대만군의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만이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위를 냈던 게 미군 한 명입니다. 그리고 2위를 냈던 게 1위를 죽여줄 중국군입니다. 즉 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적극 개입 없이는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